방송 선비 수련회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폐계종선 어른이 아까 전에는 처음으로 대구에 병원에 가셨다 이 자리에 지금 오셨습니다. 이금필 종선 어른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날이 무너지고 있는 보수 국기의 수호를 위해 연일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 한교환 대표께서 가책으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서 한국 정치문화 수도 안동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유림인과 함께 열렬히 환영하면서 대표님의 그간의 헌신과 열정과 기백과 교리 수명의 리더십에 한없는 존경과 격려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부터 우리 안동은 이 나라 유교 문화의 본산으로서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힘들 때마다 항상 역사의 현장에서 부전이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중심에 유림이 있고 문중이 있고 종가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러한 조상의 자랑스러운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이 나라 유교문화 선양에 진력해 왔습니다만은 최근 보수국기가 흔들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듣지도 보지도 예측하지도 못했던 참담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정신문화 안동 수도,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 걸맞게 안동과 이 나라의 유교 문화를 지지하기 위해서 안심하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제발 보수 국기를 튼튼하게 다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안동이 왜 한국 정신문화수도 안동이냐 그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태계 서해 선생을 비롯한 많은 명연석가를 배출하였고 그 후손들이 지금 안동이나 전국 각지에서 이 유교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의 문화재가 경주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며칠 전에 남산에 돌이 밑에 나와서 그게 문화재가 지정돼가지고 8개가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종가의 50%가 경상북도에 있고 경상북도의 50%의 종가가 안동에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가 정신문화수도 안동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동의 안동 출신인 김광림 국회의원께서는 눈부신 의정활동을 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만 문화재가 너무나 많아서 코끼리에 비슷해 정말 탓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최고위원으로 발탁되셨어요. 안동으로서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한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방정체 살림을 챙기고 또 나라 걱정까지 해야 되니까 혹시 안동이 소홀하게 하시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대신해서 앞으로 안동을 챙겨주시고 또 우리 김영께서 더 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한교환 대표님, 정말 안동에 잘 오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보수가 개멸되어가는 이 어려운 처지를 건져줄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북남 국복을 해결해 줄 무세주여 위 국복을 이끌어 주실 구원 주수입니다. 너무 좀 전에 우리 바운가 이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다툽니까? 우분끼리 왜 그렇게 다툽니까? 다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국민은 실망합니다. 제발 합심단결해서 일심동체가 돼서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 보수 국기를 더욱 반듯하게 다져주시길 바라고 이랬을 때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본산인 안동은 그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 어느 지역보다도 현격하게 차별화가 되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유교문화 중흥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대표님께서 경영하고 계시는 그 역사적인 대장정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그 인연이 동참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 정말 엄중하고 중차대한 이 역사적이고 시대적이고 또 민족적인 대과업을 반드시 성취하셔서 이 보수개별에 직면해 있는 어려운 이 나라를 건져주시길 거듭거듭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 안동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안동 한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길.